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경주 주상절리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 주상절리에서 정철호. 당신의 뜨거웠던 시절이 장작처럼 쌓인 경주 주상절리. 파도 소리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굽이굽이 해안길 따라 당신의 흔적을 더듬으니 다다른 읍천항. 갈매기 소리 여전한 이곳, 당신의 청춘은 바다와 만나 이리 주상절리를 만들었고, 주름진 우리의 추억들은 윤술이 되어 바다에 흐릅니다. 주상절리는 수직 돌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주상절리는 경주를 비롯한 제주, 한탄강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의 주상절리는 제주도나 한탄강과 비교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로 가는 길은 조교했습니다. 파도가 울렁이고 바위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걷는 것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은 변했어도 바다는 여전히 하얀 포마를 저에게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했다고. 추억은 변하지 않지만 퇴색하는 것 같습니다. 경주 주상절리에서 정철호. 당신의 뜨거웠던 시절이 장작처럼 쌓인 경주 주상절리. 파도소리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굽이굽이 해안길 따라 당신의 흔적을 더듬으니 다다른 읍천항. 갈매기 소리 여전한 이곳, 당신의 청춘은 바다와 만나 이리 주상절리를 만들었고, 주름진 우리의 추억들은 윤술이 되어 바다에 흐릅니다. 네, 오늘은 경주 주상절리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